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로마 시절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처벌을 받는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려면 저 먼 옛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시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세운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어요. 땅도 식물도 동물도 모든 생명체도 다 아담을 위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자유를 줬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사랑을 지켜내게 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만큼은 침범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예란다 하는 하나의 약속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아담은 하와의 유혹과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죄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아무 근심 없이 아름다운 가슴으로 볼 수 있고 저 멀리서도 주님의 그 향취가 느껴지면 달려가 그냥 안을 수 있는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행복이시며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자유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 두려움이 오게 되고 핍절이 오게 되고 질병이 이 디스오더 하는 이 불일치 아니면 파괴가 오는 거예요. 다 가져도 배가 고프고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시도 외롭고 목마르고 여기가 저기가 땀을 흘려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했던 시절 돈 좀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아요. 노예처럼 열심히 땀을 흘려 돈이라는 걸 움켜쥐어 보니 도리어 내 가슴이 외로움으로 점철되기 시작하고 내가 이것 벌려고 이 고생했나 그걸 들여다보니 돈 버느라 보내버린 많은 시간들이 이미 나를 늙게 만들고 온머리에 허연 안개가 끼게 되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힘조차 없는 노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무너지고 무너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인류를 다시 구원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낼 것을 예언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는 내 수완이 차서 내 초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전은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그럴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공생애의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 그분은 말씀에 약속 한마디여 눈문 자를 보게 했고 안진병이 일으켰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죄인 자를 용서하사 사슴처럼 뛰게 하고 노래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할 때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고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했어요. 즉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담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땅을 파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우물을 파다 보니 그 우물은 터진 우물이요 온 땅은 가시덤불과 은큼기로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고 저 산 넘으면 행복할까? 저 강 건너면 화려한 아름다운 세상이 올까? 생각하여 오늘의 고통을 눈물로 참아가며 그 서글픈 세상을 살아갔어도 세월만 축낼 뿐이지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세상은 여전히 오지 않아 지치가는 인생들이 온 세상을 메꾸고 있습니다.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태양은 화려하게 비치지만 그 태양빛 아래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로워서 잠을 못 자는 분들도 많고 내일이 두려워서 잠을 못 주무신 분 많이 계세요. 희망을 꿈꾸고 열심히 달려가 보는데 내가 잡으려고 했던 그것이 잡히지 않으니까 지쳐가는 영혼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이게 뭐예요? 인생이 가장 불행해 지는 것은 돈이 없거나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가지도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마셔도 입어도 먹어도 촉촉이 여기 가도 쓸쓸하고 저기 가도 쓸쓸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 가져봐도 만족함이 없는 항상 배고프고 항상 목이 마른 삶으로 지쳐갑니다. 그 깊은 시름이 너무 커서 좀 거기서 벗어나 보려야 친구를 사귀어보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내가 그 어느 누구에게 기대어 이 슬픈 삶을 위로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여 사람을 사귀어보고 사람 곁에 내 어깨를 기대며 편히 쉬고 싶어도 그 어깨 또한 너무 쓸쓸하고 너무 외로워 도리어 사람을 알아감이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었어. 사람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무인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보니까 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내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이 떠나가지 않는 것은 내가 재수 없거나 운명이 잘못 태어났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게 불어닥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찢어진 옷을 입고 저주의 불행을 안고 희망 없는 태양 앞에 섰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만나면 빛은 주님께 있고 행복은 주님께 있고 모든 축복의 시작이 주님께 있기에 주님 만나면 모든 슬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라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부유한 아버지 집에 살다가 시대적 변화를 따라 집이 망가지고 아버지 잃어버리면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가던 아들은 고아가 되고 세상은 온통 두려움으로 빠지게 되고 아침에 뭐 먹을까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되는 참담한 삶으로 바뀌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이 거친 세상 속에 홀로 남겨져 빵을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슬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고아였던 우리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해 주셔서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불행히도 예수님이 그들의 코앞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그 결과 그들은 내일을 잃어버렸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피폐한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동족들이 죽어가는 처참함을 보며 살아야 되는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끊이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 주간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꿈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불행하고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가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불안해하며 산다면 우리는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Savior,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불행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고 불안감도 떠나가게 되어 있고 가난이 허덕이지 않을 수 있고 희망 없는 내일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희망이시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모든 것을 소유한 소유의 시작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교회 오셨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는 첫째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정죄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정죄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원래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도망간 노예나 로마의 나라를 대적하여 반역한 반역자들을 위하여 고아낸 형틀이고 사형장이었어요. 때문에 이 십자가의 형은 너무 잔인하고 수치스러워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의 형을 은도 내릴 수 없도록 법제화해놓은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이 십자가의 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잔인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만큼 죄가 있었던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당시에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구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취재하고 이렇게
신문을 하면서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죄가 없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하여 음해를 받아 호소당하였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죄가 없다고 석방시켜 주라 하니까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종이 아니라고 로마 황제의 종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신변의 위험을 강하는 거예요. 밀란을 일으키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또한 백성들의 소리에 이렇게 억압이 당해서 예수님을 내어주고 말아버렸어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과연 예수님의 죄가 있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 그 불의한 힘에 의하여 희생당한 죽음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사건에 관하여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상함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죄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로 보게 되며 그날은 길이 될 것이요 또 그의 후순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리고 53장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이사야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거나 죄가 있어 이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속건 제물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주셨도다. 주님의 십자가의 지심은 우리에 대한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대신 죽는 것이고 다른 제사는 제사 지낸 모든 제물은 제사장이 먹는데 이 속건 제물의 제물은 그것을 제물 바치고 태우는 건데 그걸 다 나누어서 백성들을 먹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하기 전날 밤에 만찬을 하시면서 이걸 먹어라 내 몸이다 이걸 마시라 내 피다 하면서 주님의 살을 찢어 먹게 하고 피를 마시게 하는 상징인 성만찬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살을 찢어 우리의 죄를 사면하고 그의 피를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희생의 제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뭐 했다는 거예요? 삼으셨다는 거야.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심판이며 또 그 정죄를 받아 죄를 담당한 현장이 십자가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속건 제물로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말씀하잖아. 이것을 먹어라. 먹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함 받아 구원 받은 백성되어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가난에 있지 않고 저주에 있지 않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뭘 이루었다? 화해. 인간이 선악관을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저주 중에 가장 무서운 저주가 주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죄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목동들에 의하면 유목민들은 양들을 이렇게 100마리, 200마리, 뭐 300마리 뭐 이렇게 몰고 다니는데 양은 양인데 염소과가 한 마리씩 있다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물이 따라가야 되는데 눈에 초목이 쫙 보이니까 내 저거 내 혼자 다 차지한다고 목자의 통제를 벗어난 양들이 한두 마리 꼭 있대. 그러면 다른 양들은 좁은 곳에서 막 풀과 싸우면서 막 뜯어먹는데 낮에 뭐 넓은 초원이 다 지끄라고 막 깡충깡충 뛰고 난리법석 나는데 잠시 후면 밝았던 태양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온 대지를 뒤덮을 땐 우리 무리에 있던 양들은 다 목자를 따라 쭉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가 안전하게 잠을 자는데 그 무리를 벗어난 염소과 양은 그 넓은 그 초목에 홀로 남겨서 어둠 밤을 지새우는데 그 밤이 되면 두려워서 뜬다는 거예요. 저 멀리 다가와서 들려오는 풀잎 하나도 두려워서 떨고 그 순간에 야생동물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면 막 숨이 막힐 정도로 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맹수들은 냄새 감각이 얼마나 예민하냐면 양이 어디에 숨어서 떨고 있는지를 잘 알아. 그래서 홀로 남겨진 그 양에게 다가가 다리를 뜯어먹고 가슴을 파먹고 양들이요 산채로 죽어가잖아. 이게 주님 떠난 자의 모습을 상상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간섭받고 싶지 않아.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내 고집대로 살고 싶고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어 주의 말씀을 떠나 세상 속에 뛰어들지만 뛰어들 때는 이렇게 말하잖아. 세상 다 내 거라고 내 주먹으로 세상 다 얻을 수 있다고 나 돈 잘 벌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다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 부리며 고집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어둠 속에 뛰어들지만 세월이 잠시 지난 뒤에 온 어둠이 삶을 드리울 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질병이 내 몸을 공격하고 있고 가난이 나의 내일의 꿈들을 앗아갔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로 느껴지는 두려움이 온 마음을 감쌀 때면 죽기로 돌아가 보리 해도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 먹어버렸고 잃어버린 세월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께 갈 수 없이 용기조차 없이 저 멀리서 아름다운 주의 자리를 그리워하며 동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가난과 우리 삶 속에 찾아온 불행과 우리가 원의하지 않는 슬픔들이 왜 우리 가운데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꿈꿨지만 미움이 가득 차 있고 부유를 꿈꿨지만 빵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고 행복을 꿈꿨지만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결과가 왜 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주님의 몸으로 주님과 멀어지면 생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의 빵이 주님의 몸으로 주님과 멀어지면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은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멀어져 버린 이 슬픈 관계를 십자가로 화목케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기 없어 못 가잖아. 불안해서 못 가잖아. 두려워서 못 가잖아.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로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하고 험없는 자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오실 때 주님과 거리를 두면 안 돼요. 어떤 죄가 있어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말씀 나누면 여러분이 봐도 좀 농땡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셔도 좀 날라리 아닙니까? 조금 전 2부 예배 때 등록하신 분들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셨어요? 그랬더니 5년 동안 날라리 하다가 왔대요. 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날라리 왔다 갔다. 여러분 다 그런 측면에 다 전과자들 아니에요? 뭐 주일 성수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탁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름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심이 진정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벌써 내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기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 못 나가잖아. 하나님 나 용서하실 거야. 나 얼마나 자주 주님을 배신했는데, 얼마나 자주 하나님 은혜를 버렸는데, 망설이고 있을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다시 주님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하고 다시 주님이 던져주시는 빵을 먹을 수 있고 다시 주님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노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을 십자가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5장 7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구절을 보세요. 우리가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는 거예요? 확증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예배할 때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아직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을 반역하고 외면하고 죄짓고 나쁜 짓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단 말이에요. 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죄를 다 담당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8장 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님이 대신 정죄받았으니까. 이거 믿으시면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가 어떤 짓을 하고 어떤 간에 나 정죄함이 없다.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법에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지만 예수 믿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저촉된다는 거야. 이거는 한국에서 죄를 지었으면 한국 법을 법에 접촉되지. 미국 가서 죄 지면 미국 법에 접촉된다? 맞아, 틀려요. 그런 거요. 그래서 왜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은혜의 법 안에 있어요. 용서의 법 안에 있어요. 때문에 다 용서받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깨달아야 돼요. 교회 오셔서까지 불안해 할 것 없어요. 주님이 그 모진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셔서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셔서 주님의 성소 앞으로 못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거리가 있어요. 목사를 통과해야 가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은 집사를 통과하여야 가는 줄 알아요. 그 불신입니다. 설령 조금 전까지 해도 우리가 죄 짓고 살았을지라도 교회 딱 들어오면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그 은혜를 믿으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속건 제물이라 이 말이에요. 다 씻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끌끌거리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것 같다고. 왜요? 그러면 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 없는 몸으로 오라는 말씀이 아니고 네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나의 피 흘림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 이 말이야. 그게 굿뉴스라 이 말이야. 엄마, 나 죽었는데 살아났어. 저주받는데 축복을 받아. 병들인데 고침받고 절망인데 뛰며 노래할 수 있는 환경을 바꿔주는 게 굿뉴스지. 아멘. 아이들은 춤을 추며 사슴들은 뛰놀며 아름다운 꽃동산에서 노래하는 그 은혜가 예수 믿음으로 오는 거지.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정죄하심과 그리고 심판받으심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팔려 불안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어. 뭔가 조금만 잘못돼도 어머나 내가 죄값 받는 거 아닌가 그 생각하지 마라.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은혜만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주님의 가장 우리를 향한 위대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I've fulfilled all 하는 거야. 다 이루었다는 거지. 뭘 이루었습니까? 죄값을 I paid all 이 말이에요.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야. 어? 여러분의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셨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그것이 믿어져야 자유가 오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주를 위해야 살지.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거리를 두는 것은 또 다른 마귀의 정죄에 의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괴락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의 과정을 떠나서 예수 믿게 믿으러 오셨다면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야.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단 말이지.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화해의 장소다. 주님과 화목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전파하며 살아야 되는 사명 하나가 남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 교회를 전혀 안 다니다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나 이제 이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고, 나 이제 이 십자가 전해야 되겠다고, 이 진리를 알아놓고 안 지나면 이 죄 짓는 거라고, 이 진리를 알아놓고 지나지 아니하면 이건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막 지나다가 전해보니까 한 방 맞았어.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아, 나 자기 생각으로는 아 그래 맞다 맞다 나도 교회 갈게 이럴 줄 알았었다. 문제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순수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오히려 순수해. 아 고맙다고 좋은 말 해주고 고맙다고 이런데 이게 교회 다니는 것들이 문제야 이게. 어이, 찬찬히 좀 해. 나도 한때 다 그랬어 이런다. 오히려 더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요. 불신자가 아니라니까. 예수제이들이라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든 예수제이 되지 말어. 아멘. 얼마나 예수제이들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땀을 미연 그 나쁜 놈이야. 나만 살자.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쪽 길로 하면 죽는 길이야. 근데 이쪽 가면 사는 길인 걸 지금 먼저 가봐서 알았다면 사람들 보고 이쪽 길 가지 말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니는 뒤지라 나는 살래 이럴까? 그게 아니라니까. 천국은 그런 사람이 못 가. 십자가의 정신이 뭔데 희생하는 거잖아. 다른 영혼을 살 자기가 죽어 다른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입니다. 바나바를 낳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선동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예수님을 이 블래스페이머스라고 하는 이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 십자가 막 못 박도록 앞장서서 외쳤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을까? 어?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화가 있을지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봐봐요. 바울은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앞장섰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의 잔당을 잡아서 다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와서 벌 제받게 만들려고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다메섹 도상, 다메섹 가는 길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성령으로 말씀하셨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야. 그리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내가 그를 십자에 못 박아 죽은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었고 자기 같은 인류의 구원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오묘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를 외쳐야 돼요. 근데 문제 하나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중에도 계신지 모르지만 십자가 배지도 달고 다니시고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잖아. 그리고 드라큘라 영화 보면 이러잖아. 기도도 짓불도 안 하는 것들이 십자가 가도록 이거 그 드라큘라 근데 그 영화야 영화 그 영화입니다 그거. 여러분 귀신 보고 십자가 나무 토막 만들어 귀신 도망갈까? 안 간다. 그거 안 갑니다 그거. 그 영화라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것이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알아.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은 그 형틀, 모양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야. 할렐루야. 저는 40대 28에 목사가 된 뒤에 그냥 배운 대로 열심히 목회하다가 12년만 40이 딱 되는 날 저는 탈진하고 정말 깊은 수렁에 빠져서 그냥 먹기 싫어서 금식을 했어요. 죽고 싶어가지고. 그런 날이 오미 축복입니다. 전부 다 쓴웃음을 웃고 계시네. 너무 슬퍼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파서 산에 들어가 금식을 하면서 17일 되는 날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런 물음을 하셨어요. 너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아느냐? 그럼 갑자기 그는 처음으로 가슴 속에 확 주님이 가슴에 탁! 이게 뭐가 있어요, 그거? 탁 말씀을 하는데 멍하니 섰어요. 그 소나무길이었어요. 이게 밑 옆에는 또랑이 있고. 멍하니 섰는데 너 십자가를 아느냐고 물으셨어요. 목사한테. 그것도 12년을 목회를 한 목사한테 너 십자가를 아느냐.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위에 두 명의 강도와 함께 가운데 올려진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를 아느냐의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너 억울하냐? 너 슬프냐? 너 두렵냐? 너 아프냐? 그때 내가 말없는 동의를 하는 거죠. 주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슬퍼야 하는지,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지. 그러면 주님이 그 생각을 한 중에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를 전할 수가 없다. 십자가의 정신이 뭐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숨겨진 영혼이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른 나 아닌 타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억울함을 끝까지 참아주는 거란다. 십자가는 나 아닌 타인의 영혼을 살려주기 위하여 나를 향하여 매질하고 나를 향하여 옆구리 창 찌르고 나를 향하여 뺨 때리고 나를 향하여 침 뱉는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억울함과 그 고통을 참아주는 게 십자가란다. 근데 그 참아도 이제는 못 참겠다 이기면 안 된대. 털 깎는 자 앞에서 참참함 같이 끝까지 말하지 말고 주님이 그 고통을 끝내주실 때까지 묵묵히 입을 다물며 그 고통을 참아주는 것, 이게 십자가란다. 그러시면서 저는 그 모진 고통은 주님이 나를 버렸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깊은 상실감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산에 치비게 있었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I still love you. 나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이 고통을 주는 것은 십자가를 알기 위함이다. 십자가의 영혼, 십자가의 정신, 그 십자가의 스피릿을 집어요. 그 십자가의 가슴이 없는 한 너는 진정한 목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셔서 한마디에 넘어져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오셔서 듣는 이야기 중에 뭐 사돈 팔중 죽이는 말 듣습니까? 자기가 괜히 기분 나빠하는 거야. 왜 하면 안 해요, 진짜. 무슨 시험 받을 게 있어. 이런저런 십자가의 고통 비교하면요 천분의 일도 안 돼. 그거 못 참아서 주저앉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정신을 알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진 사람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아직 너 사랑해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의 정신이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빗나간 영혼들, 헐거운 영혼들, 그리고 무너진 영혼들을 바로 세우고 살리시기 위하여 체질하고 닦아내고 두드리고 패고 해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혼을 가진 성도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단련하실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아주심처럼 이해 안 돼도, 억울해도, 창피해도, 몸일감을 느껴도 다른 사람의 영혼과 교회를 위하여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입 다물고 하나님이 끝내주실 때까지 억울함을 참으세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잠시 후면 그 영광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은 거요, 참으신 거요. 아멘 합시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상대와 싸우지도 않았어요. 왜 네 나한테 이따위 소리 하느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신을 침뱉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고, 도리어 자신을 찌르고 침뱉고 때리는 사람이 벌받을까봐 두려워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십자가라 이 말이야. 근데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잖아. 기분 나쁘면요, 해코지 다는 거 태반이다. 남 비난하고 욕하고 때리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이 모든 것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안에 십자가 없어서 그런 거야. 말만 뻐지니 하지 말이야. 가슴이 없는 거지.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영혼은 어떤 상처를 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얼마나 아파할까를 생각하지 않는 거지. 십자가는 다른 영혼을 위하여 억울함을 끝까지 참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슬픔을 참아내는 거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이었다면 우리 또한 당하는 고통이 내가 딱히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거나 잘못했어가 아니고 여러분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그걸 견뎌내고 그걸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교회에 나왔다고 주의 사람이 됩니까? 세례받았다고 주의 사람이 됩니까? 십자가의 정신 그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울며 울며 숙소로 올라갔어요. 울며 울며 숙소로 올라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스며들지 아니한 채 영혼 없는 입술로 예수 믿으라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의 정신이 있으면 뭔가 내 영혼에 잠을 깨우는 영혼이 남아 잠잘 때 그 음성이 다시 들려오고 일어날 때도 그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몇 분 중에 2부 예배 또 한 분 여자분은 등록하면 이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그냥 선거할 때 뭐 나눠주러 가는 교회 왔대. 그런 거 알잖아, 그죠? 그런데 왔다 갔는데 자꾸 가난 교회가 생각이 나더래. 근데 몇 년 만에 왔어, 그 돌종이. 올라오면 빨리 오지. 얼마나 고집이 셌으면. 어쨌든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울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을까요?
주님 닮은 성도들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보니까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말을 하는데 그 정신이 살아있지 않아요. 십자가는 나를 향하여 침뱉는 사람,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채찍질하고 뺨 때리고 모욕주고 모멸감 느껴주는 그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나 교회 안 나옵니다. 나 못하겠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